화면에는 이게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사실 한 시간 정도는 적고 말씀을 드려야 이게 충분히 말씀드리는데, 시간 관계상 굉장히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구마사 얼마 전에 이제 2회 방영을 하고 종영을 해버렸는데,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 춘천을 비롯해서 뭐 포천 등지에 이 차이나타운 만들고 있는데, 뭐 빙산의 일각이고, 중국 공산당이 이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대한민국 우리 이미 반 정도는 점령을 했다라는 게 이제 저희들 판단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심각한 이 문제가 바로 이 공작원입니다. 공작원이 실체를 먼저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 이게 없는 나라 거의 없어요. 50개 이상의 나라에 500개 이상을 만들었는데, 개수로는 미국에 이어서 영국에 이어서 우리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미국 등 각지에서는 이제 공작원을 다 이제 추방하는 운동이 그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한때 119개였었는데, 작년에 뭐 반 이상이 그 이 폐쇄를 해가지고, 지금 그 금년 2월 현재 이제 55개밖에 안 남았고, 한국이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최초로 2004년도에 공작원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아시아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태국이 16개, 일본이 15개에 불과한데 우리는 23개나 됩니다. 러시아같이 독일같이 이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에도 20개가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 23개가 있다. 아시아에서 제일 많고 세계에서 세 번째. 공작원이 뭔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국 공산당이 공자를 내세워서 공산주의, 특히 그 뭐 대통 사상을 우리 아이들한테 주입시키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중국이 지배하는 오늘날에 중국이 얼마나,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오늘날에 중국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 많은 문제들을 다 숨기고, 중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만을 우리 아이들한테 이 주입시키는 선전, 첩보 공작기관입니다. 그리고 통일전선 공작의 거점이기도 하고, 이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간과하고 있는 점이 많은 분들이, 중국 공산당의 목표가 뭘까, 과연. 이거를 생각해 보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평범한 또 하나의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공산주의 국가, 특히 중국 공산당은 굉장히 특이한 집단입니다. 이 중국은, 당 국가체제, 이게 바깥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지들이 그렇게 이 국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이, 공산당이 국가 위에 군림하고, 우리처럼 그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립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걸 공산당이 지배하고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거죠, 중국 공산당이 말 그대로. 그런데 절대 권력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부패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부패한 집단이다,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간부들 중에 가끔 이제 권력 투쟁에 패해서 그 이 부정 부패상이 드러나는 그 뭐 이렇게 높은 관료들도 아니에요. 이제 지방 그 뭐 성 단위에 뭐 이게 서기 뭐 시 단위에 서기 이런 애들 집만 털어도 금괴가 뭐 수통에 발견이 되잖아요. 재산이 뭐 1조 원 이상씩 나오고, 심지어 어떤 놈은 첩을 100명씩이나 건드리고. 그런데 이게 중국 공산당 일부의 이 현상이 아니고, 중국 공산당에 만연한 있는 이제 현상인 거죠. 지금 그 시진핑을 비롯해서 소위 상무위원이 7명인데, 시진핑을 비롯해서 말 그대로 각 상무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최소한 1조 원이에요. 최소한 1조 원. 드러난 것만. 그리고 자식들 전부 다 이게 미국에, 뭐 캐나다에, 뭐 호주 이런 데 유학 보내고 있고, 마누라도 글로 보내놓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중국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 그 간부들의 직업은 반민인데 생활은 친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 더럽게 썩은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얘들 입장에서는 목표가 뭐겠어요? 여러분이 그 중국 공산당 당원이고, 더군다나 이제 고위 당원이다, 그런 목표가.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영원 무궁토록 계속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얘네들의 목표가 이거예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그 세계 재패다. 이게 그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중국 공산당은
국세계 재패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온갖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첫째는 그 공산주의라는 사상 자체가,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겠다라는 거를 목표로 하는 그 이념 체계예요. 중국 공산당의 존립 근거 자체가 자본주의에 대한 투쟁입니다. 자본주의의 전복. 그러니까 그걸 빼면은, 그 목표를 빼면은 중국 공산당의 존립 근거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태생적으로 반미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자유민주국가의 존재 자체가 공산당에는 위협인데, 단적인 사례가 이겁니다. 2017년도에 그 중국의 텐센트,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 비슷한 건데, 여기서 그 이 인공지능 그 채팅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선을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자랑스럽게 이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습니다. 오늘 꿈이 뭐니? 그랬더니만 놀랍게도 중국으로 이민 가는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중국 사람들의 진심인 거죠. 그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뭐라고 좀 칭찬 좀 해다오 그랬더니만, 야, 그렇게 이 부패하고 썩어 빠지고 무능한 집단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칭찬을 하냐. 인공지능이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게 인공지능이 혼자 머리를 굴려서 이런 답변이 나온 게 아니고, 이 중국의 그 온라인 상에 떠도는 중국 사람들의 온갖 얘기들을 그게 이제 빅데이터인 거죠. 이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종합한 결론이 그거예요. 중국 공산당은 더 이상 썩을 수 없을 정도로 썩었고 무능하고 부패한 집단이다 라는 게 중국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의 꿈이 미국으로 이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것도 번영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중국 공산당에게는 체제에 대한 위협인 거죠. 그러니까 반미 투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얘들은 논리적으로. 그럼 반미 이 투쟁을 하는데 작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작전. 그 작전을 말씀드리기 전에, 중국, 여기 이제 이 슬라이드에 있는 그 이 말들은, 전화 혹은 뭐 제3자가 한 말이 아니고, 중국 공산당 고위층이 한 말이에요. 미국과의 전쟁은 불가피하다. 이게 얘들 생각이에요. 지금 하는 짓이 다 이제 이 생각에 맞춰져 있어요, 실제로. 뭐 온갖 도발들을 하고 있잖아. 이 미국이라고 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초강대국한테 이게 군사적 도발을 자꾸 이제 하고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 측면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공산주의의 이 존립 근거 자체가 반미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로는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현재 그 중국 지도부가 굉장히 어리석은 놈들이다라는 거죠. 이게 소위 국뽕. 국수주의 이 희소봉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꼭 사고를 칩니다. 이게 세계사를 보면은 대표적으로 멍청한 짓을 한 놈이 그 지금은 죽은 이라크의 후세인이죠. 아니 그 후세인 이라크 정부의 국력을 가지고 어떻게 쿠웨이트를 쳐들어갔냐고요. 도대체가 지금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짓을 했어요. 합니다. 세계사를 보면은 이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멍청한 짓을 하는 놈들이 꼭 있어요. 좀 크게 보면 뭐 일본 군국주의랄지 뭐 이렇게 독일의 나치즘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미국과의 전쟁이 불가피하다라는 게 그 현재 그 중국 지도부의 확고부동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인간의 의지로 움직일 수 없는 세계의 대결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일전을 치른다. 또 중요한 거는 전쟁은 먼 훗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걸 거치면 중화세기가 올 것이다. 중국 공산주의가 이 위험한 이 또 하나의 이유는 중국의 2500년 된 이 중화사상, 중화민족주의랑 공산주의가 결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국제정세를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 자체가 없는 겁니다. 얘네들이 국뽕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미중전쟁은 불가피하다. 그 미중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시진핑 일당을 제거해버리면, 그리고 나서 시진핑이 추진했던 여러 정책들, 예를 들어서 남중국해 일대를 억지로 지들 땅으로 만드는 작업이랄지, 위구르에 대한 그 악랄한 탄압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이 철회하는 거죠. 그런 정책들을.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중국 공산당이 몰락의 길로 들어서는 건데,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서히 몰락하느냐? 시진핑을 제거하고 나서. 시진핑을 제거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정면 충돌에 의해서 갑자기 몰락합니다. 인류가 굉장히 이제 격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저희들 판단이에요. 그래서 저 유명한 투키디데스의 함정. 그러니까 기존 그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이 패권에 도전하는 새로운 신흥 강국이 성장하면 둘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투키디데스의 이제 함정인데, 그 중국 애들이 이거 모르겠으니까 얘들이 한 말이에요. 우리 투키디데스 함정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게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과 평화적 공존은 불가능해요. 이건 왜냐하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반공 정책을 쓰기 때문이 아니고, 공산당 스스로 옆에 자유민주국가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이 지구상에 북한과 남한 두 나라만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을 무력으로 침공해서 뭐 북한을 자유민주국가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이 없잖아요. 평화 공존을 얘기해서는 말 그대로 우리는.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체제에 대한 위협인 거죠. 아, 국민들이 굶어 죽고 마저 죽고 이리저리 죽다 못해가지고 탈출하는 나라, 그게 북한이잖아요. 그게 공산주의고. 어떻게 평화 공존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고 걔들 입장에서 불가능한 거죠. 평화적 공존, 뭐, 오늘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굉장히 어리석던가, 두 번째는 간첩이죠. 중국이 그럼 미국이랑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싸울 거냐를 총정리한 그 개념이 초한전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초나라 항우랑 뭐, 한나라 유방의 전쟁이 아니고, 초한, 한계를 초월한 전쟁, 한계가 없는 전쟁을 얘들이 초한전이라고 정명을 했어요. 이거는 그 1999년도에 인민해방군 그 문예출판사에서 출판한 책 제목이기도 한데, 당시 그 중국군 장성, 차오리앙이랑 왕샹수이가 이제 이 공조를 한 책입니다. 이거는 이 둘이 창조한 책이라기보다는 2500년 전에 그 선자병법이라는 책이 이미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그 중국의 그 이 소위 병가 사상이 차곡차곡 쌓여왔고, 거기에 더해서 1917년에 그 러시아 혁명 이래로 각 나라에서 공산주의 운동이 벌어져서 일본은 성공하고 일본은 실패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00여 년, 지금부터 한 100여 년 동안 쌓인 각국의 공산주의 운동사로부터 얘들이 이제 중국 공산당이 교훈을 도출해냈죠. 그래서 2500년 동안 쌓여온 얘네들의 이런 병가, 병법 사상, 플러스, 이 지난 100년 동안의 공산주의 운동사로부터 얻은 교훈, 이 두 개를 결합을 해서 만들어낸 단어가 초한전이에요. 초한전은 오늘 사실 여러분들이 뭐 제가 드린 말씀을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이 초한전이라는 단어만큼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얘들 생각은 뭐냐면은 전쟁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분야가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중국인이 존재하는 모든 그 영역이 전쟁터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군사는 물론이고 정치, 외교, 경제, 금융, 과학, 기술, 교육, 언론, 정보, 사이버, 이 모든 데가, 이게 사이버까지 우주까지 해서 다 전쟁터인 겁니다. 중국 애들 생각 속에서는. 그리고 이 전쟁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전쟁 중이다 라는 게 초안전의 개념이에요. 얘들은 지금 전쟁하는 마음으로 매사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전사가 이 군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온 국민이 군인이다 라는 게 얘들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요양원에 가 있는 아줌마들이랄지 뭐 이렇게 노가다하는 그 중국인 노무자들 다 전사들입니다, 여러분들. 걔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정보 보고를 해야 돼요. 지병을 받고. 그리고 이 교회에 나오는 조선족들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중국에 어디로 이 선교사를 파견하는지 정보를 입수해서 보고합니다. 이게 중국인들이 있잖아요. 전원이 전토요원이에요. 중국에는 민간인이 없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중국에는 민간인이 없어요. 이게 국민. 중국 공산당의 이 지령과 통제를 받는 국민만 있을 뿐이지 민간인은 없어요. 민간 기업이 있겠습니까, 중국에? 민간 기업 없습니다. 우리가 중국 기업이랑 거래할 때는 중국 공산당이랑 거래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고. 중국에서 돈을 벌었다. 누가 허락을 해서 돈을 벌었을까요? 중국 공산당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엄청 번 기업이 우리나라에
저 가구 만드는 한샘이잖아요. 한샘이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한 4천억 원가량을 국내에서 기부를 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여시제를 만들었잖아요. 여시제 들어보셨어요? 네. 네. 그래요? 여시제가 살벌한 조직인데, 그럼 그 4천억 원이 한샘 회장이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기부를 한 걸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비자금 만들어서 그렇게 했나 봐요. 중국 공산당 돈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설명이 불가능해요. 중국에서 돈을 벌었다. 중국 공산당이 허용을 했기 때문에 돈을 번 거예요. 마윈 있지 않습니까? 알리바바의 마윈. 예. 중국 공산당이 너 재산 내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마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원래 꿈이 중학교 선생하는 거에서 그러고 물러났잖아요. 재산 내놓고. 그게 중국이에요. 그래서 이 초반전의 이 대표적인 전술이 통일전선 전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 통일전선 전술 그러면 우리 조금 생소하신가요? 통일전선 전술. 많이 들어봤죠. 저희 세대. 예. 이 통일전선 전술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주적이 있는데 그 주적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들을 다 포섭을 해가지고 주적을 타격해야 된다는 게 이제 통일전선 전술이에요. 그러면은 통일전선 전술은 언제 쓰냐? 이걸 쓰는 특정한 시기가 있는 게 아니고 중국 공산당이 평소에 하는 게 다 통일전선 전술이에요. 그 걔들 생각으로 미국을 무너뜨리고 세계를 정복할 때까지 평소에 쓰는 게 이 통일전선 전술입니다. 이 통일전선 전술은 그 모택동이 중국의 3대 법보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중국 공산당 자체, 인민해방군, 그리고 통일전선 전술이에요. 통일전선 전술을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누가 통일전선 전술의 대상이냐? 공산당을 제외한 나머지 다가 통일전선 전술의 공작 대상인 거예요. 이거는 이 작년 10월달에 뉴스위크. 뉴스위크는 뭐 특별히 이게 보수 언론이 아니고 이게 리버럴한 언론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를 실었어요. 그 미국을 전복시키기 위한 시진핑의 비밀 계획. 뉴스위크에 나는데 이 기사를 이제 에포크타임즈에서 번역해서 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죠. 중국의 통일전선 조직이 미국의 600개 적게 잡은 거예요. 이거가 암약을 하고 있다. 그럼 뭐가 통일전선 전술 조직이냐? 대표적으로 중국인들 향후에 중국 원조 센터 또 중국 미국 뭐 우호 협력 교류 협회 또 각 대학에 있는 중국인 학생회 이 중국놈들이 하는 짓이 또 각 대학에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온 유학생들이잖아요. 그 얘들을 묶어가지고 아태 지역 학생회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버드 대학의 그 램지어 교수가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 논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하버드대 법대 아태지역 학생회가 램지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는데 그건 중국 공산당이 낸 거죠. 중국인들이 발을 걸치고 있는 모든 조직이 통전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통일전선 전술을 쓰는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는 그 소위 자매도시라는 거예요. 이게 미국 최초의 중국과의 자매도시는 그 샌프란시스코인데 샌프란시스코가 어떻게 샌프란시스코 일대 그 주민들의 20%가 중국인입니다. 참고로 그 중국인들이 비율이 제일 높은 지역이 샌프란시스코고 샌프란시스코가 중요한 이유 중에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 여기 뭐가 있어요? 실리콘밸리가 있어요. 스탠퍼드 대학이 있고 그 인류의 미래 미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기업들의 소위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의 이 요람이 바로 이 샌프란시스코인데 이 일대를 사실상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게 중국 공산당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제 유튜브에 따로 방송을 올려놨는데 이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자매도시라면 계속 왕래를 하잖아요. 왕래를 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그 상대 자매 도시의 유력한 정치인을 이제 포섭을 하죠. 포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샌프란시스코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당시 시장이 다이앤 파인스타인이라는 그 여시장이었는데 지금은 뭐 상원회의고 이 시장의 남편한테 중국이랑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주고 비즈니스를 가장해서 뇌물을 엄청 매겨요. 그래서 이 그 파인스타인의 그 남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1조 원이 넘고 다이앤 파인스타인 본인은 600억 원이에요. 재산이 600억 원. 아니 국회의원에서 돈을 어떻게 이렇게 봅니까?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교류, 자매 도시를 일단 만들어 놓으면 교류하면서 포섭 대상을 선정을 한 다음에 그 포섭 대상한테 거절할 수 없는 돈을 안기는 거죠. 초안전의 사례는 뭐 무궁무진합니다. 이 중국 관영 언론이 해외로 직접 진출해서 이 그 나라 국민을 이제 이 포섭 세뇌시키기도 하고 대표적인 게 인민일보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인민일보 지사장이 그 어린 친구가 30대 초반에 그 애가 지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전국의 유력한 정치인들 특히 민주당 정치인들 만나면서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최문순이 10년 동안이나 걔랑 놀아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아주 전형적인 사례예요. 그러니까 미인계. 이 미인계는 중국이 2,500엔 이상 써왔던 작전입니다. 이거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이거. 뭐 이런 식. 또 해외 언론 매수. 여러분들 그 이 뭐 CNN이랄지 워싱턴 포스트, 뭐 뉴욕 타임스, 또 ABC, NBC, 또 블룸버그 통신이랄지 뭐 이 미국의 유수한 우리가 메인스트림으로 알고 있는 언론들이 다 중국 공산당에 포섭이 됐어요. 이 부분도 제 유튜브에 한번 올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언론사들의 모기업들이 그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해요. 돈과 얽혀가지고 미국 주류 언론은 중국 공산당 하수인이 다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그 다음에 영화, 게임 이거 다 넘어갔어요. 이게 헐리우드 메인스트림은 다 중국 겁니다. 이것도 제 유튜브에 한번 올려놨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00억 원 정도 들여서 영화를 만들었다. 근데 미국 시장에서 뜰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 보험의 역할을 하는 게 중국 시장이에요. 그래서 미국 영화 중에 상당 부분은 미국 시장에서는 이 흥행에 실패했는데 중국에서 흥행에 떠가지고 그야말로 투자한 거 본전 다 뽑은 이런 사례들도 많고 그래서 이 미국 영화는 요즘에 할리우드 영화는 중국을 호의적으로 그리거나 혹은 중국인이 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들이 많습니다.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장면 이건 뭐 다 사전에 자기 검열을 해요. 헐리우드 영화사들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통일전선 공작의 이제 결과인 거죠. 이게 대표적인 통일전선 공작은 이제 공작원을 설치하는 거고. 이게 제 유튜브에 실어놓은 건데 꼭 한번 보십시오. 이게 아주 정말 처참한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론들이 이제 중국 공산당에 이게 돈에 낚여가지고 끌려다니다 보니까 지난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를 그렇게 못 살게 그랬죠. 온갖 누명을 씌워가지고. 근데 트럼프를 왜 이렇게 깼냐 하면은 이 주류 언론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중국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관세를 대폭 올리고, 또 이게 기술 이전을 철저히 차단하고, 군사적으로 포위하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가 계속 이 재선에 성공하면은 자기네들이 기왕에 중국이랑 하던 비즈니스를 더 이상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돈 때문에 이것들이 열심히 반 트럼프 진영에 섰던 거죠. 돈 때문에. 이건 뭐 이게 중앙일보에 이 기사를 가장한 광고가 실렸는데, 뭐 여러 번 실렸습니다. 우리나라 다른 언론에도 실렸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중국 공산당이 침투하려는 나라의 언론을 목을 조여 가는 거죠. 돈으로. 이 쇼킹한 얘기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IT 기업들 특히 이제 게임 산업 이거 전부 다 중국 자본에 포섭이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드디어 이제 중국 공산당이 공공연하게 요구를 했잖아요. 게임에서 이 중국 문화를 찬양하는 그런 컨텐츠를 넣어라. 그래야 중국에서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우리나라 연예산업과 게임산업의 최대 시장이 어딥니까?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게임산업과 연예산업이. 뭐, 초안전의 산업이 그야말로 무궁무진해요. 이 최근에는
그 테슬라를 온갖에 특혜를 준다고 꼬셔가지고 테슬라를 들여와서 기술을 훔쳐가지고 지네들이 전기차를 만들 수 있게 되니까 테슬라를 온갖 누명을 씌워가지고 퍼포먼스도 하고 그래가지고 테슬라를 내쫓으려고 이렇게 공작을 하고 있잖아요.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지, 이런 것들이. 기술을 훔치고, 기술 이제는 강요하고, 뭐 이런 것들. 이 BLM 운동, 이게 블랙 라이브스 매러라고 그래가지고 흑인 인권, 보호를 내세워서 사실은 그 무택동 사상에 따른 반미 운동을 하는 집단이 있어요. BLM이라고. 이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키운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작년 6월 달에 우리나라의 그 방탄소년단이라고 아십니까? 방탄, 세계적인 우리의 자랑거리죠. 이 방탄소년단 BTS가 그리고 우리 가수 B 또 현아 이런 애들이 6월 달에 일제히 BLM 운동을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냈어요. 더군다나 이 BTS는 1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BLM에다가. 그래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 6월에 이 방탄소년단 B 뭐 이런 애들이 일시에 BLM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냈다. 중국 공산당이 시킨 거죠.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조선 구마사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에 우리나라 연예산업은 지금 중국 공산당이 손바닥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이 방탄소년단의 이 작태에 대해서 그 여러 번 제 작은 목소리를 얘기를 했는데, 얘네들이 이 문제인 이유는, 아니, 방탄소년단 팬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어린애들이. 얘들이 그 BLM을 뭐라고 보겠습니까? 지네들 우상인 방탄소년단이 BLM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방탄소년단 팬들이 100만 달러를 또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BLM에 기부를 했습니다. 이 BLM 창립한 여자애가 36살이가 그런데 얘가 이렇게 돈을 긁어 모아가지고 캘리포니아에만 집을 3채, 버지니아에 1채 가지고 있고 저 바하마 군도에 그 별장 사러 갔던 게 또 이게 사진에 찍혔어요. 별장 둘러보는 장면. 정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방탄소년단의 이 위선, 중국 공산당의 이 초종에 흔들리는 이것들이 온갖 착한 짝을 다 하고 있잖아요, 이거. 정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얘들아. 이 배우에 이게 우리 연예인들의 배우에 중국 공산당의 이 검붉은 마수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킹하는 건 뭐 이게 유명한 사례. 예를 들어서 그 심지어는 그 노트북에 물론이고 전기 다림이 또 이 전기 주전자 CCTV 이런 데 다 이 해킹 그 칩을 심어놨어요. 중국산에는. 그리고 우리가 중국산 쓸 때는 지금 이게 이 저가 전자제품은 다 중국산인데, 사실 이거 참 저도 씁니다만. 안 쓸 수는 없고, 진짜. 아니, 그리고 국산이 생산이 안 되니까. 맞아요. 예. 이거는 작년에 그 10월 달인가 뭄바이가 2시간 동안 정전이 된 적이 있어요. 이게 저 인도 제2의 도시고, 그 증권거래소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데, 요 몇 개월 전에 이게 중국이랑 인도랑 국경 분쟁을 벌였죠. 서로 전투를 했는데, 이 2시간 동안 정전시킨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제 인도의 전력망, 교통망을 다 장악을 했어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다. 중국 애들이 그래서 인도 경제를 마비시킬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이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이 세게 안 나가는 이유가 인도가 세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시무시하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휴전선 CCTV가 중국산이에요. 이걸 진짜 우리 군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거 모르고 쓴 건지, 아니면 우리 군의 고위층의 중국 간첩이 준동하고 있는 거지.
지금 우리 기무사, 과거의 기무사, 그 다음에 국정원, 뭐 정보사 이런 데들이 뭐, 제 지인들이 이제 국정원 전 현직, 국정원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 증언에 따르면 놀고 있답니다. 걔들이 월급 굉장히 많이 받아요. 얼마나 받는지는 비밀이라서 안 나오는데, 일반 공무원들보다 이게 두 배는 최소 더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월급 받으면 놀고 있어요. 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할 때, 이 중국에는 있잖아요. 공산당, 중국 공산당을 규율하는 법률이 없어요. 신기하죠? 이게 중국이에요. 그 중국 공산당은 법 위에 있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 공산당이 시키면 뭐든 다 해야 돼요. 법 없이, 법적 근거 없이. 예를 들어서 중국 공산당이, 야, 이게,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국산 영화, 한국산 게임 들여오지 마. 법적 근거도 없어요. 그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게 중국이라는 나라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야, 중국산 게임을 막어. 그러면은 중국산 게임 수입하는 국내 대리점이 소송을 걸 수가 있어요. 정부를 상대로. 그럼 도대체 이게 한국 정부에서 중국산 게임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뭐냐? 이렇게 싸울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래서 중국산 게임을 어떻게 손을 못 대는 거죠. 중국산 게임이, 한국의 이 게임이, 중국산 게임이 한국에서는 지들 멋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니까. 중국은 법도 없습니다. 그냥 하지 마. 그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정보법이라고 하는 법을 이제 2017년 6월에 만들었는데, 이거 뭐 법 없이도 얘들은 지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이걸 만든 이유는 하도 이제 무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 법의 내용이, 이거는 법의 내용 간단해요. 정부가 시키면 뭐든지 다 해야 된다. 이게 이 법의 요점입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렸는데, 중국이라는 나라를 볼 때 중국의 민간 기업이 없어요. 중국은 다 민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틱톡이랄지 우리나라에 와 있는 뭐 이런저런 이게 중국 기업들 전부 다 간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예, 중국에 시민은 없습니다. 민간 기업도 없고. 공정하고는 뭐냐, 이 통일전선 공정의 핵심이에요. 중국 공산당 최고위층이 해외 순방을 하면은 가능하면 꼭 들려서 격려를 해주고 힘을 실어주는 기관입니다.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기관이죠. 그리고 이 공자학원을 만든 사람이 이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 겸 통일전선 공작부장이에요. 정치국원은 중국 공산당 당원이 한 1억 명에 육박하는데 25명밖에 없고요. 이 25명 중에 7명이 상무위원이에요. 하나하나가 대통령급인 상무위원. 그러니까 정치국원들이 중국을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치국원들이 이제 뭐 당 조직부장도 맡고 선전부장도 맡고 통일전선공작부장도 맡고 대외연락부장도 맡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치국원이자 통전부장 출신이 설립해서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 대대로 이 공작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식상으로 이렇게 바깥에서 보기에는 이제 중국의 교육부, 우리처럼 정부 조직이 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통전부장이 직접 관리하는 조직이다. 이거 10년 전에 시진핑 부주석일 때 호주의 그 공작원 가서 찍은 사진. 공작원은 그 이 형식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중국 교육부에 이게 신청을 하면은 그 중국 교육부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연세대학교가 있다. 그래 연세대학교랑 중국의 모 대학이랑 이렇게 묶어줘요. 두 개를 파트너십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그 대학에서 강사도 파견하고 교재도 다 만들어서 100% 지급을 하고 예산도 다 지들이 부담하는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처음에 설립할 때 뭐 15억 내지 20억 정도를 중국 공산당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연세대학교를 지금 경희대 이런 데 줍니다. 그래가지고 빈 교실 뭐 두 개, 세 개 이렇게 강의실이나 사무실을 꾸미게 해주고 연간 운영비 중국 공산당이 다 되고 그 다음에 이 여기 강사 선발부터 월급 뭐 감독이랄지 지도 뭐 이거 전부 다 중국 공산당이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는 우리 대학 측에서는 일체 간섭을 못합니다. 교재 중국에 다 들여와요.
여기서 거론되는 얘기들 다 중국 공산당이 통제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입맛에 맞지 않는 얘기를 예컨대 파릉둥 얘기를 할지 위구르 인권 탄압이라 할지 뭐 천안문 사태라 할지 이런 얘기는 입도 뻥뻥 못해요. 그 얘기를 철덕선생님이 그 얘기를 꺼내는 사람이 있으면 강사가 막죠. 더 이상 발언을 못하게. 일체 논의의 대상이 아니에요. 중국의 그 더러운 면들. 그 중국을 아름답게 꾸미죠. 중국 민주주의 국가고 종교의 자유도 보장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나라고 이 모든 게 모택동 덕분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공제학원에서. 그리고 이 만약에 연세대학교를 우리 측에서 그러니까 이 공제학원을 유치한 학교 측에서 만약에 간섭을 하려고 한다. 교육 내용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강사 선발 과정이랄지 그러면 계약을 파기를 해버리죠. 이게 공제학원이 처음에 들어갈 때 그 이 두 대학이 계약서를 맺는데 그 계약에 명기가 돼 있어요. 그 해당 대학에서 이 공제학원을 어떻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치료 복권이에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은 뭐 그 공산주의 모택동 사상을 주입하는 거고 이 정면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국의 약점을 철저하게 문제점을 철저히 가리죠. 가려줘요. 중국 공산당에 대한 경계심을 이제 해체시키는 그런 교육과정인 거죠. 얘들이 이 공작원이 일단 대학에 이 뿌리를 내리면 우리나라는 이제 이 공작원이 22개는 서울의 4개 대학 포함해서 저 제주도까지 전국에 이제 22개 대학의 공작원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강남의 그 학원 형태로 공작원이 이게 이 또다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얘들이 일단 대학에 자리를 잡으면 공자 교실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그 대학 근처에 초중고등학교에 대학에서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내용의 초중고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점인 거죠. 거점. 그뿐만 아니라 그 대학 근처에 지역 주민들 상대로 해서 무료 소위 문화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영화를 공짜로 틀어주고 또 이렇게 이런저런 강사도 불러다가 이제 강연도 해주고 또 이 초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불러다가 이렇게 융숭하게 대접을 해줘요. 잔뜩 먹이고 맛있는 거 먹이고 공짜에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중국인에 대해서 또 결론적으로는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호의적인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또 이 중국어 교사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2900명인가 그런데 이 중국어 교사회를 중국 공산당이 장악을 한 것 같아요. 아주 긴밀하게 교류를 하면서 그 중에 그 말 잘 듣는 사람들 중요한 리더십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간첩으로 특별히 이제 물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본인들은 내가 간첩이 됐다 라고 생각하는 놈도 있겠고 그렇지 않고 중국과 이 우호 관계를 열심히 잘 맺어나간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이 아무래도 과반수는 되겠죠. 그렇지만 중국 공산당이 보기에는 친중인맥이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그야말로 인류의 전환기가 될 수도 있는 대결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친중적인 결론적으로 반미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론을 차지하면 어떻게까지 되는 여론을 차지하면 우리 망하는 겁니다. 이게 이 2017년도 기사인데 이때 계명대 공자학 대구 있는 거죠. 계명대 공자 아카데미가 주변에 41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랑 교류를 했어요. 무서운 거죠 이거. 중국 공산당의 이 통일 전선 전술의 거점이에요. 이 공자학원이. 지금은 이게 4년이 지났으니까 더 늘어났을 겁니다. 중국어 교사들 공자학원이랑 손잡고 연수를 받아요. 뿐만 아니라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이 22개 대학에 공자학원이 있는데 그 대학을 거치지 않고 중고등학교에 직접 중국 공산당이 침투해 있는 사례들이 부지기수예요. 꽤 많습니다. 중고등학교에 직접 중국 공산당이 개별적으로 공작원을 설치를 했어요. 굉장히 집요하게 드러난 거죠. 근데 이제 다행히 이 국제 정세는 그 이
중국 공산당이 대단히 불리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마저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면서 이게 중국에 대한 정책이 물러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미국 사회의 여론이 이미 확연하게 돌아섰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에 약점이 있잖아요. 이 바이든 아들이 중국 공산당부터 받은 돈이 1조 원이 넘는데 그리고 저 유명한 그 누구죠? 그 유혁이라는 그 중국 배우가 이제 그 바이든 아들 접대한 사진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바이든 그 부자를 이 줄럭거릴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차피 이제 무슨 짓을 했는지는 다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바이든이라면 오케이 니들이 내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까봐라고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세계적으로 이 반중 정세가 엄청 확산이 됐고 이 시진핑의 소위 전란 외교라는 게 있는데 다른 나라 외교관이랄지 다른 나라 정부 다른 나라 언론이 중국 공산당 중국을 비판하는 얘기를 하거나 기사를 쓰면 마치 전쟁을 하듯이 늑대가 그 적을 물어뜯듯이 그렇게 대항을 해라라는 게 전란 외교예요. 이 싸움 전차의 랑차는 이리 랑차 늑대 랑차입니다. 이게 이 시진핑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중국 공산당이 세계 정세를 굉장히 오판하고 있는 거죠. 중국이 과연 지금 미국을 비롯한 그 서방 국가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라는 게 객관적인 평가일 수밖에 없는데 감히 이런 얘기를 한다. 공공연하게. 이 전황 외교가 있어요. 심지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작년 기사인데요. 그 호주에서 이제 우한 폐렴이 전파되니까 호주에서 그 우한 폐렴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중국의 그 환구시보라고 중국 공산당 대변지가 있어요. 여기 편집장 하는 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중국의 신발 밑에 붙은 씻던 껌처럼 느껴진다. 호주가 공개적으로. 게다가 가끔 돌을 찾아서 껌을 문질러 줘야 된다.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호주의 포도주랄지 철광석이랄지 또 쇠고기 이런 것들의 최대 시장이 중국이었고 중국 관광객들이 매년 엄청나게 호주를 찾아서 관광 수익을 올려줬고 또 유학생들이 가서 호주 대학들을 살려줬거든요. 그래서 기고만자 한 거죠 중국이. 니들이 우리한테 감히 그런 소리를 해? 그러니까 니들 껌던 심이야. 이 씻던 껌이야. 이 얘기를 여기서만 한 게 아니고 세계 각국에서 했어요. 미국에 대해서만 노을 저울이는 얘기부터. 저는 이게 망조라고 봐요. 중국 공산당의 망조. 이런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저 영국 저 함대가 지금 저 이 남진해로 올라오고 프랑스 함대도 올라오고 또 호주도 그 대만을 만약에 중국 공산당이 건드리면 대만과 손잡고 호주를 밟아놓겠다 라고 호주도 나섰고 베트남, 필리핀, 뭐 인도, 일본 중국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 미국 편이에요 지금. 그 미국 사람들의 이제 중국에 대한 인식 중국은 적국이다 라는 게 압도적인 다수의 여론이에요 미국에. 뭐 정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 공화당 다 할 거 없이 또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그 위구르의 그 이 인권 이 그야말로 천만 명이 넘는 위구르인들을 말살시키려는 게 중국 공산당의 정책이에요. 아주 잔인하게. 그 남자들은 한 100만 명 정도 이렇게 강제 수용소에 끌어다 놓고 강제 노동시키고 산채로 장기 적출하고 여자들은 온갖 그 대상으로, 여자들 대상으로 온갖 몹쓸 짓을 하고. 조선군마사가 이 두 번 방송하고 이게 막을 내렸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죠. 한국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의 이 통일전선 공작이,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실패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 중국의 미래는 그
대단히 안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뭐 독재돼서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염증을 느끼고 있는지, 이거는 뭐, 중국이 그 언론을 철저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마치 중국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을 졸졸졸로 따라다니는 것 같지만 그건 천만을 만만을 말씀입니다. 부패 비율을 할지 뭐 빈부문 그 격차 문제, 도농 격차 문제, 그야말로 역사적인 부채 문제랄지 소수민족 탄압 문제, 이런 걸 견딜 수가 없고 얼마나 더 찍어 누를 수 있을까요? 국제적으로는 이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중국을 아예 빼버리겠다라는 게 이 트럼프 때 정책이었고 지금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에요.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는 포드 플러스를 만들어가지고 중국 공산당을 꼼짝 못하게 막아내겠다. 며칠 전에 뭐 굉장히 그 화제가 됐던 그 사진이 보도가 있었는데 그 랴오닝호 함, 그러니까 중국이 그 우크라이나가 포기한 항공모함 그걸 사다가 간신히 꾸며가지고 이렇게 그 호위함도 데리고 항해를 하는데 그 가운데로 미국 군함이 들어갔잖아요. 그 이 함대 가운데로 중국 공산당 이 주제 파악을 못 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증상이고 저는 시진핑 죽지 않으면 전쟁이다라고 거듭 확신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차 산업 공급망에서 특히 이제 반도체 공급을 빼버리겠다. 반도체 없이 중국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바보 같은 짓을 시진핑이 열심히 하는 거죠. 이건 미국의 컨센서스,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거 이게 중국을 밟아놓지 않으면 미국이 당한다. 그래서 우리 저희 공작원 실천리기 운동본부는 이제 작년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활동하다가 작년에 이제 운동본부를 만들었어요. 당연히 10월 달에. 그리고 이제 11월 24일 날은 중국 대사관 앞에 가서 그 공작원 폐쇄하라는 이제 기자회견을 했고, 12월 달에는 대전 지구 만들었고, 12월 5일에는 이 공작원 실태에 관한 저희 조사 보고서를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가져왔는데 혹시 이따 혹시 필요하신, 아까 저희가 그거 말고 그렇군요. 실태. 예. 그리고 부산 지구도 만들었고요. 지난 3월 25일에는 국회의원 300명 전원한테 공작원 추방 대책 수립하라고 이 공문 보내고 그다음에 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 날 연세대학교 시작해서 어제 제가 이제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제주대학교, 한라대학교, 그리고 충북대학교까지 총 14개 대학교 앞에서 공작원 추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금년에도 이제 각 지역에 광역 지자체별로 우리 지구를 만들 계획이고요. 특히 이제 청년 조직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국회에다가 공작원 추방과 관련된 법안을 저희가 한 두어 개 만들어가지고, 국회의원 통해서 발의를 할 계획이에요. 홍보 교육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주로 그 중국 공산당과 관련된 컨텐츠를 제 유튜브 방송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변방의 북소리 TV. 말 그대로 변방에서 그 중국 공산당의 침략에 대해서 북소리를 울리겠다라는 취지로 만든 건데 혹시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둘러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뭐 중국 공산당 망하라고 작정을 한 집단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미국, 일본과 함께 강력한 그 한미일 동맹으로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생각보다 장시간 말씀드려요.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택에 중국 내 25 종식을 위한 국제연맹 이택에 한국 지부대표로서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이택은 한국 내에 우리 여러분들한테 알려져 있기는 강제장기 적출이라고 알려져 있는 25용에 대해서 그 5용을 종식시키고 또 그에 대한 피해자들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마이크를 좀 바짝. 마이크 좀 바짝. 예, 바짝. 예, 예. 네, 이제 들으세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산주의에 대한 공산주의가 나쁘다 이 정도 생각을 갖고 있는 것과 실제 공산주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과의 차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얼마나 어떤 정도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한 행위의 그 레벨을 봐야 됩니다. 수준을 봐야 되죠. 근데 그 강제장기 적출의 수준을 보시면 오늘 제가 포커스를 그렇게 맞춰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수준을 보시면 아마 중국 공산당이 어느 정도 인간이 아닌 비인간화 되어 있고 또 국제사회가 이 비인간화된 중국 공산당을 몇 년도부터 주시하고 있어서 이제는 어떤 결론을 내린 입장이라는 것을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택의 미션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내 양심수로부터 강제로 장기를 약탈하는 것을 포함한 장기 밀매와 관련된 인권 유린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단체입니다. 희생자들을 위해 정의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인권과 인간의 가치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도 역시 이택의 그 미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택에는 어떤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요, 국제자문위원단 단장이신 웬디 로저스 교수 같은 경우 2019년 사이언스지인 그 네이처지에 10대 과학자의 선정이 된 바 있고요. 그리고 이택에 계시는 자문위원단들 중에 노벨상 후보로 추천된 데이비드 메이트스, 데이비드 킬고라는 두 변호사는요, 중국 내 강제장기 적출에 관련된 최초의 보고서를 2006년에 발표했습니다. 보고서 내용 이름은 Bloody Harvest, 피의 수확이라는 보고서였고요. 그리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회의 부의장이신 부의장도 우리 국제자문단에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오윈 코틀러라는 호주의 전임 법무부 장관도 저희 그 이택 자문단에 계십니다. 또한 아스카 플란이라는 의료계의 최고 윤리학자가 저희 국제자문단에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아주 세계적인 분들이 왜 이 단체에 들어가 있는가. 지금 이제 의료계부터 시작된 장기 적출에 대한 관심은 의료계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척 하면서 사실은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생명을 살리는, 그리고 우리가 이식이라는 것은 정말 사람들이 그 순고한 마음으로 장기를 기정하고 하는데요. 그러한 영역에 오히려 발을 뻗고 들어가서 국가가 주도하는 장기 이식 산업화 시켜 놓았다는 겁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1년에 10만 명 정도의 규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수라는 것은 공산주의 체제에 반대하고 오히려 반항하고 저항하는 사람을 양심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수들은요, 평화롭게 그냥 살고 있는 중국의 국민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위구르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이 타겟으로 해서 장기를 적출하기 위해서 타겟화시켜서 사교화시키고, 종교가 아닌 집단입니다. 사교화시키고 1999년부터 박해해온 집단인 파르몽 수련생이 여기에 속하고요. 또 심지어는 그 취약한 사람들, 주로 이제 크리스찬 중에서 미등록 크리스찬들, 우리 중국 공산당에서 그 기독교라고 우리는 인정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삼자교회 외에 인정이 되어 있는 기독교인들은 전 기독교 1억 명 중에서 중국에서는 사실 80%의 기독교인들은 인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등록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역시 그 지하 그룹에 속하고요. 티베티안들, 또 우리 탈북민들 아시죠? 탈북민들 역시도 취약 그룹에 속합니다. 특히 탈북민들 같은 경우는 그 어린이들의 장기는 기증률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은 어린이들이 그 장기 적출에 역시 굉장히 대상이 되는 포커스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희생자들이 즉 양심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실제는 전혀 죄수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희생자들이 정의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또 갇혀있는 사람들은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정의라는 것은 전 세계인들이 손에 달려있고 전 세계인들의 목소리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규모가 10만 명에 이르고요. 1년입니다. 그리고 주도하는 사람은 국가, 즉 정권입니다. 중국 공산당 정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모든 것들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데는
2006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10년이 넘었죠. 그렇기 때문에 점거도 드러났고 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재판도 이루어졌었고 그래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고 있는 게 현재 국제사회 현실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 제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자유민주주의 문명적 가치, 또는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권은 하늘로부터 나왔다는 천부인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유민주주의가 지금까지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역사상 가장 나은 이념이다라고 됐기 때문에 수많은 국가와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에 반해서 공산주의 본성은 정말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어긋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는 타협하고 살아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70년간의 중국 공산당 정권이 유지될 수 있었고 공산주의가 100년간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에 대해서 우리가 회색지대가 없다라는 것을 전 세계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엔드 CCP라는 캠페인이 일어나고 있고요. 리젝트 CCP라는 캠페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CCP는 Chinese Communist Party의 약자입니다. 자,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우리 그 신념적 또 문명적 가치에 반하는 공산주의 본성을 대변하는 사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폴포트 정권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의 그 사진전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기에 캄보디아의 폴포트 정권이 사람들을 죽일 때 총알이 모자랐습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들이죠. 그래서 날카로운 것이라든지 또는 아주 이렇게 샤프한 물건이나 심지어는 식물을 가지고 사람을 살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보완된 기계를 보십시오. 사람이 그 뇌를 뒤에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죽이는 기계인데요. 총알값을 아낄 수 있었죠. 이 여인이 안고 있는 것은 자신의 아이입니다. 자신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엄마가 움직이면 아이가 죽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것이 공산주의를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TV 조선에서 2017년 촬영한 다큐멘터리를 보시면요. 사람을 죽이는 기계입니다. 이를 인공뇌사기입니다. 여기 뇌관이라는 곳에 충격을 심하게 주어서 사람을 뇌사 상태에 만듭니다. 건장한 젊은이 20대 젊은이들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양심수 젊은이들이죠.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뇌사기가 특허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왕리진이라는 사람을 아마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고시라의 수족이고 또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적이 있었는데 리젝트를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수감됐죠. 그래서 왕리진이라는 사람은 의사도 아니고요. 경찰입니다. 그 사람이 사람 죽이는 기계를 보완해서 특허를 받았고 발명품 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중국 공산당 정권의 본성입니다. 자, 파룬궁 수련생 중에 한 명이 미국에 망명을 가서 자신 파룬궁 수련생들의 장기를 적출하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다시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2019년, 2020년 일어났던 일인데요. 들어가서 의사를 만나서 원래 촬영을 합니다. 기공을 연마하는 사람 장기가 좋다는데 제가 그걸 가질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의사가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에포크픽에서 이 동영상이 실제로 리리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찾아내실 수 충분히 있습니다. TV조선 2017년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입니다. 이 사람은 조선족 수간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환자를 포섭해서 중국에 있는 병원으로 넘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도 브로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 하는 일은 브로크입니다. 한국에서는 간이식이 8천만 원, 심장이식이 2천만 원입니다. 중국에서는 간이식이 3억, 심장이식이 2억입니다. 한국이 중국보다 이식술이 낫습니까? 한국보다 이식기술이 높은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는 의사 선생님들이 다 인정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3억이나 2억을 내고 중국에 가서 이식을 할까요? 그 급백류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생각해보지 않고 갑니다. 한국은 원정 이식을 제일 많은 가는 나라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확인되어 있는 바입니다. 요즘은 중동에서 많이 간다고 이 수간호사가 얘기를 합니다. 대사관에서 보증도 쓰고 중동에서 많이 온다. 한국인들 더 이상 우리의 주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17년이죠. 위구르인들이 강제로 수용이 된 게 언젠가요? 2017년입니다. 중동과 중국에 있는 위구르인은
같은 인종이죠.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수용이 됐을까요? 네. 지금 보시면 위구르인들은 중국 재판소에서 이렇게 지금 중국 재판소에서 아까 얘기를 드렸던 게 중국 재판소라는 곳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영국의 독립 민간 법정입니다. 그곳 중국 재판소에서 이렇게 그 중국을 반인도 범죄 국가로 대상으로 지적을 했고 그 이후부터 전 세계에서 제재로 들어갔습니다. 위구르 재판이 ICC에 저 형사 재판소에 지금 제소가 되었습니다. 영국 변호사 들에 의해서 제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위구르 아이들이 장기가 척출되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위구르족들 밑에는 신장이라는 곳 지역에는 중동 지역에 있는 석유의 매장량보다 더 많은 매장량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구르 종족을 착취하고 또 그들의 장기를 적출하고 파룬궁에 했던 것과 똑같죠. 그죠? 적출하고 그리고 그 신장에 중국 남자들을, 한족들을 보내서 가정에 있는 원래 남자들은 다 수용을 먼저 시켰습니다. 위구르 남자들은 그 다음에 한족들을 보내서 그 가정을 중국화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공산당 정권의 전성입니다. 인간인가요? 한 가정이 이루어져 있는데 남자를, 가장을 다른 노동교양소에 보내고 한족 가장을 그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한족 남자를 보내고. 그러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위구르족은 중국 공산당 정권에서 서베이한 곳에 보면 8위의 종족입니다. 자기들이 그 민족들이 있죠. 소수민족들이 50개가 넘게 있는 중에 8위 종족이 위구르족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이 몇 가지만으로도 공산당 정권의 본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에포크타임즈가 어제 보도한 글이 있습니다. 논설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두려워하는 다섯 가지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디커플링입니다. 왜요? 고사시키는 작전이거든요. 두 번째는 기술 협력을 중단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중국 공산당 고사 작전이거든요. 세 번째는 중국 내에 있는 독립되어 있는 소수민족들이 독립을 하는 겁니다. 분해를 시키잖아요. 중국을,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앙입니다. 위구르인들은 자기들의 신앙이 있고 기독교인 자기들의 신앙이 있습니다. 불가들도 역시 자기 신앙이 있고요. 파룬궁생들 자신들의 신념이 있습니다. 왜? 공산주의라는 것이 바로 사악이고 악마를 숭배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대치된 신앙이기 때문에 다른 진정한 신앙이 들었으면 공산주의는 해체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네들의 국가, 국민들이 중국과 중공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 순간이 오면은 중국은 중국 자국민들에게서 공산당 정권은 해체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현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우리를 현 정권과 똑같은 격으로 보면 우리는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좋겠습니까? 나쁩니다. 네. 그러면 정권을 고사시키는 것과 국민을 고사시키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사실은 중국을 고사시키고 북한을 고사시켜서 그 국민들을 탈출시키려고 작전을 짜고 전략을 짜서 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차이나타운이나 공자군이나 관시를 형성하거나 그들에게 땅을 내주고 인간을 내주고 인맥을 내주고 인프라를 구성하게 해주는 것은 우리는 그 고사작전에서 어떤 부대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 중국 공산당 정권의 척구병이 되는 겁니다. 이게 현재 국제사회의 현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10년에 가까워 국제연대 일을 해본 결과 중국 공산당과는 타협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제 발표 이상하겠습니다.